예, 안녕하십니까. 자바 PC방 만들기 먼저 하기에 앞서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자기 툴을 잘한다는 거는 이제 검사가 자기 검을 잘한다는 것과 비슷하죠. 예. 저의 옛날 실수는 잠시 접어두고 어쨌든 툴이 나쁘면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가지고 프로그래밍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IDE 통합 개발 환경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클립스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루나를 깔았는데요. 자, 이게 아마 기본적인 순정 세팅일 겁니다. 가지고 먼저 이제 윈도우 프리퍼런시스에 루나 같은 경우에는 맞다. 이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아마 다들 MS 구사고로 테스트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UTF-8로 맞춰줍니다. 왜냐고 물어보시면은 그냥 UTF-8이 진리라고 생각을 한게 아니라 해외 소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UTF-8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생각했을 때 해외에서 소스를 구해왔을 때 그거랑 이제 호환성을 맞춰주려고 UTF-8 하고요. 이제 여기서 읽어오는 것들도 여기다가 지금 디폴트가 없었을 텐데 여기다가 이제 UTF-8을 적어주신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바 클래스도 똑같이요. 텍스트도 똑같이 UTF-8로 여기다 적어주신 다음에 업데이트가 활성화되면은 이제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이 이제 쇼라인 넘버 체크, 쇼라인 넘버스인데요. 루나 버전에서는 기본으로 이제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제너럴 에디터에 텍스트 에디터에 이제 쇼라인 넘버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체크를 해주셔야지 이쪽에서 보시면은 요거 숫자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디버깅 할때몇번 줄에서 났다 하면은 바로 찾아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컬러 테마를 이제 제네럴 어피런시스에서 이제 루나 버전이니까 다크로 바꿔줄게요. 다크로 바꿔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크 버전이 적용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약간 지금 막 설정을 건드려가지고 약간 지저분한 게 있는데 이쪽 에디터가 지금 제대로 변경이 안 됐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러 테마가 있는데 이걸 제가 플러그인 설치한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그나마 좀 자주 쓰는 스타일인 여기서 레코그나이자이로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알아서 하실 부분이니까 알아서 각자 하시면 되겠고요. 다운로드 방금 거 플러그인은 이 헬프에서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검색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컬러 테마랑 문라이즈 테마를 검색을 하시면은 그래서 이 루나 버전 밑으로는 이걸 두 개를 검색하셔가지고 다운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클립스에서 이제 주로 쓰는 좋은 기능이 뭐냐면은 자동 완성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완성 기능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를 쳐주면은 다음 걸 쳐줬을 때 잠시만요. void string args 이런 식으로 쳐줬을 때 이렇게 점만 찍어주면은 자동으로 다음 할 일이라든가 메소드를 나타내 주는 게 지금 이게 자동 완성인데요. 보통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해줘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걸 눌러주면은 아까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루나 버전을 잠시 깔았는데 잘안 되거든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콘텐츠 어시스트를 이제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자바에서 이제 콘텐츠 어시스트에 들어가시면은 오토 액티베이션이라고 있는데 이제 자동 활성화거든요. 이거를 시간을 200에서 1로 바꿔주시고 여기서 이 트리거 키를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S T U V W X Y Z 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이제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이제 어떤 키만 눌러도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 완성 키가 나오게 돼가지고 자동 완성 키가 바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어떤 키를 누르더라도 추천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동 완성을 그나마 제가 쓰는 자동 완성 스타일이고요. 자동 옵티마이징은 뭐냐면은 만약에
array list 이렇게 그냥 쓰다가 array list integer 그러니까 list는 new array list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이렇게 쓰면은 지금 이렇게 에러가 나잖아요. 이 에러가 나간 게 임포트가 안 돼가지고 에러가 나간 건데 자동 임포트 기능, 자동 옵티마이징 기능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O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임포트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없을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필요가 없다고 해서 경고가 나오는데요. 또다시 옵티마이징 해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옵티마이징 기능이었고요. 그다음에 자동 정렬은 이제 이런 식으로 소스를 만약에 작성하시다 보면은 이제 가독성이 약간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컨트롤 시프트 F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소스를 자동으로 보기 쉽게 정렬을 해줍니다. 아주 편한 기능이죠. 그다음에 이게 컨트롤 화살표가 아니라 이제 Alt 화살표인데요. 소스 라인 이동 이런 것 이렇게 라인 그때그때 이동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쓰는 건데 템플릿을 저는 좀 자주 씁니다. 이제 반복되는 내용들을 템플릿으로 이제 만들어서 처리하는 건데요.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윈도우의 Preferences에 가시면은 거기서 템플릿을 치시면은 자바 에디터에 템플릿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만든 거는 이제 체크바를 해가지고 체크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의 패턴을 넣어주게 된 거죠.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자, 스트링 테스트 아무거나 그냥 TTTT는 테스트라고 치시면은 자 여기서 체크바가 자동 완성되어 있죠. 이걸 한번 딱 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TTT라는 변수명을 읽어가지고 여기에다 PP TTTTT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체크바 인클로징 타입이라는 게 여기서 이 인클로징 그 클래스명을 이렇게 자동으로 넣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클래스명뿐만 아니라 다른 때는 뭐 특정 뭐 시간이라던가 이제 뭐 이런 정보들을 자기가 알아서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템플릿 작성할 때 아주 편하게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에 있는 변수명을 알아서 불러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템플릿은 주석넣기고요. 이거 뭐 그냥 이것도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인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미리 만들어 둔 거예요. 이제 주석 한줄 그냥 정리하고 싶다 하실 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인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OK를 눌러 주시면은 다음번에도 여기서 이제 인하고서 딱딱딱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알아서 생기게 됩니다. 아주 편한 기능이죠. 왜 function comment는 이것도 그냥 제가 만들어 준 건데 이걸 어디다 쓰고 싶었냐면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그냥 이제 오타 안 돼. 어쨌든 자비스 오타입니다 이거. 이런 그러니까 나중에 클래스를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거는 테스트 클래스고 테스트 1 기능이고 02번 테스트 2 기능이야. 해가지고 약간 좀 코드를 치더라도 약간 문서 작업하듯이 작업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때 펑션 코멘트를 해가지고 02번 아이고 잘못했네요. 02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펑션 코멘트 01번 테스트 1 기능 해가지고 여기서 기능 구현을 해주고 여기서 또다시 펑션 코멘트 02번 테스트 2 기능 해가지고 이렇게 기능 구현을 했을 때 이걸 해주면은 좋은 게 뭐였냐면은 이제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테스트 1 기능, 테스트 2 기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뭐라 그러죠? 책갈피? 책갈피 하듯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바로 찾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가지고 나중에 보시면은 디클리네이션이 아닌데 콘솔에 보시면은 이 XXX가 이제 나중에 다 붙습니다. 가지고 거기서도 볼 수가 있고요. 예.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그냥 써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그 템플릿이 싱글톤 템플릿인데요. 이제 싱글톤도 이제 미리 다 저장을 해놨어요, 사실은. 가지고 이제 싱글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싱글톤이 이렇게 불러지게 되는데요. 이건 제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글톤 패턴은 약간 좀더 나중에 객체 지향 설명할 때 조금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험하지만 되게 좀 자주 쓰게 될 수도 있는 패턴이거든요. 예. 제가 이 영상을 좀몇번 여러 번 만들어가지고 좀 약간 속도감 있게 진행했습니다만, 뭐 이제 키워드만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제 키워드만 가지고도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혹은 더 응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만 줄일게요.